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선영입니다. 남성의 사이즈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항상 있어왔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성 사이즈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흥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논문 일단 제목을 읽어드리면 네. 미국에 사는 성적으로 활발한 1,661명의 네. 발기된 음경 길이와 둘레, 그러니까 두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네. 그냥 발기되었을 때 음경 길이와 둘레를 연구했다. 그게 이렇더라. 통계적인 분포가 이렇더라. 그게 네. 연구의 끝입니다. 네. 이번 논문을 연구해서 발표한 곳이 바로 킨제이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킨제이 연구소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성의학 관련된 연구소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죠. 널리 알려져 있고 권위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알프레드 킨제이라는 동물학자가 1948년하고 53년에 남성의 성적 행동,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한 15년간 이제 1,500명, 뭐 1,000몇백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관찰해서 책을 내게 되는데요. 당시 이게 엄청난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구하기 꺼려하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에 금기시되던 부분. 네, 금기시되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연구를 했고 두 번째는 알프레드 킨제이 본인 스스로가 동물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 연구하듯이 사실 사람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이 결과가 맞냐 혹은 이 연구 방법이 좀 비윤리적인 게 아니냐 어떻게 데이터를 얻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알프레드 킨제이 본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집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신은 양성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본인이 양성애자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네,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네, 그렇게 본인이 괴로워했던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결과를 냈는데 여튼 관심은 어떻게든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하여튼 그렇게 이 사람이 과학적인 연구나 이런 방법을 시도했다는 게 시작이 돼서 네. 지금은 미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의학 관련된 연구 주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도 사실 큰 연구의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큰 원래 모집단이 되는 연구는 뭐였냐면 Condom Fit and Feel이라는 연구예요. 콘돔에 콘돔이 얼마나 잘 맞느냐, 그게 착용감이 어떠냐라는 연구였어요. 아, 실제 음경에 넣었을 때 이제 콘돔이 얼마나 잘 콘돔을 네. 착용했을 때 어떻게 느낌을 가지느냐, 얼마나 잘 맞느냐라고 네. 하는 연구가 모 연구예요. 그 연구가 워낙 크고 대단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네. 잘라가지고 연구를 보는 건데 그럼 콘돔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음경의 크기를 잘 알아야 그렇죠. 콘돔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킨제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해주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돔을 만들고 이제 형태를 갖추는 건데 네. 그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남성의 음경에 대해서 정말 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연구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경 크기에 대한 연구가 엄청 어려워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발기 전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이제 아나토미컬, 해부학적으로 음경 크기 자체가 발기 전후 크기가 변하는 게 네. 일단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남성은 음경이 큰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미 연구가 돼 있어요. 네. 자신 음경이 컸으면 바란다 혹은 큰 걸 좋아한다 연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자기 음경 크기를 크게 보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연구가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거짓 보고를 네. 하는 보고를 거군요. 할 때 난 더 커 이렇게 보고 한다고 그런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네. 결국 우리가 음경이 크게 된 연구를 하려면은 네. 발기 전의 크기, 발기 후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요. 발기 안 된 상태를 측정하는 건 쉬워요. 네. 그리고 발기 안 된 음경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재면 발기 시 크기하고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연구한 결과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어려운 게 발기 안 된 음경을 잡아당기는 힘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느냐. 그렇죠. 세게 잡아당기면 세게 당연히 길이가 길게 나올, 나올 테고 작게 잡아당기면 작게 나올 거고 이게 네. 힘을 일정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기계를 가지고 집어가지고 당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되게 연구가 어렵다. 그러면은 발기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발길시켜서 재면은 그러면 본인이 잴 수도 있겠고 검사자, 그러니까 의사나 네. 이런 사람들이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본인이 재라고 했더니 네. 다들 크게 보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13.5가 나오면 그냥 반올림해서 14로 기재를 하고. 아니야, 이거 잘못 잰 거야.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네. 나는 15cm인데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 뭐 사실 16인데 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제대로 측정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을 일이 없잖아요. 네. 자기 이름 적고 자기 음경 크기를 만약에 적으라고 했다면 물론 대부분 익명으로 다 기재를 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남았었어요. 측정자가 이제 있었던 경우에 가령 네. 의사가 측정을 했던 경우에 전체 환자에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 한 25% 이상이 발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선. 위축될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발견되는 네. 게. 그래서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음경 크기에 대한 연구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최근 80년 동안에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도 있어요. 인도,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이란,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터키, 뭐 호주 음경 크기에 대한 연구는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측정이 제대로 된다고 해서 환자가 얻는 개인이 없으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는 애시당초 시작이 음경 크기를 재기 위한 연구가 아니었잖아요. 네. 이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인터넷에서 그런 캠페인을 벌여요. 당신 음경 크기를 제대로 측정해서 보내주면 네. 우리가 그 사이즈에 맞는 콘돔을 제작해서 보내줄게. 아 그러면 제대로 정 인센티브가 네. 있어요. 측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크기를 보고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했던 거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논문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1661명이 참가했는데 네. 그 사람들의 발기시 음경 길이가 보니까 14.15cm가 평균 길이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가한 사람 중에서 제일 작았던 사람은 4cm 그리고 제일 긴 사람은 26cm로 보고를 해요. 발기 후에요. 발기 됐을 때 크기가 네. 그리고 발기 됐을 때 굵기는 평균 12.23cm 레인지는 3에서 19cm 그러니까 네. 발기됐을 때 두께가 3cm에서 19cm까지 다양하다. 이게 자가 측정이라는 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랑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값은 거짓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가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는 제일 정확한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구했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발기를 시켰느냐 그리고 측정을 어떻게 하였느냐를 연구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혼자 발기시켜가지고 측정한 사람이 혼자 측정한 사람이 있고 네. 파트너에게 발기를 받아서 측정한 사람이 있고 친구들끼리 같이 측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태가 나와요. 이 결과값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연구들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크기를 크게 보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이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봤더니 친구들하고 같이 측정했던 사람들의 경우 네. 음경 길이를 더 길게 나와요. 평균이 16점 몇으로 나와요. 경쟁 의식 때문인가요? 왜 두 가지 원인일 거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네. 친구들하고 같이 제일 정도면 자기 음경 크기에 자신이 있는 평소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측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두 번째는 경쟁 의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큰 거를 선호하잖아요. 선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업사이징 하자. 조금씩 올리자. 그렇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과대 보고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길었다. 네. 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적 배우자나 혹은 자기가 자극을 줘서 발기된 길이를 측정했던 경우에는 크기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평균값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리고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들 경우에 네. 측정값이 다 비슷했어요. 음경 크기는. 네. 앞서 이제 인종에 따라서 또 다양한 연구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미국인과 제가 굉장히 또 아시아인 강조하고 싶으네요. 이제. 네. 강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종에 따른 음경 평균 길이 네. 나와 있는 거를 길이와 굵기를 이제 쭉 얘기했는데 네.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미국 인디언들. 그 네. 사람들이 평균 길이가 12.86, 아시아인들 네. 14.14. 참가자들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에 사는 백인들은 14.18cm였어요. 별 차이가 0.04cm 차이나요. 0.04면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할 그리고 것 같은데.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은 14.66cm. 우리가 흑인하면 현저하게 뭔가 더 음경의 크기가 클 것이다 라는 어떤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군요. 네, 0.5cm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하와이 및 태평양 섬 원주민들은 14.88로 네. 나와요. 음경에서 1, 2cm 차이는 굉장히 커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0.5cm 미만, 0.04cm, 0.05cm는 비율로 보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게 어려웠냐면 처음에 한국에 와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임플란트 회사에서 사이즈가 큰 실린더를 공급을 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못하겠다는 거냐 했더니 네. 동양 사람한테는 큰 게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야, 너 내 거 본 적 있어? 그 논문 근거 있어? 그런 연구되어 있는 게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세일즈 데이터가 네. 한국에서는 그 큰 그 실린더를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 의사가. 그래서 6개월 정도 제가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제 화내고 계속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게 결국 받았었는데 이게 의사들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의학 연구된 결과 없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회복적 구조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가지고 오는 네. 문제인 거예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거를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인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연구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회사에 제시하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참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만약 사이즈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기식 크기를 측정해 보면은 네, 문제가 없다. 정상이에요. 네. 아니 정상보다 좋은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인식의 부재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 내가 제대로 된 사이즈가 뭔가라는 그 근거를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의학 논문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찾아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과 비정상은 좋고 나쁜 것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정상은 다수, 비정상은 소수인 통계적 개념이죠. 정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라면 그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겠죠. 자신의 신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